아쉬운 것 같아요? 아니 전혀 며칠 여행했었죠? 10일? 12일 12일 여행? 오래 했다 근데 하... 돌아가기도 싫고 머물기도 싫은 참 잠깐 나그 웨스트 안 돼서 죽을 뻔했잖아요.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근데 아찔하다 그거 생각하면 대학 아... 빡세네. 대학은 언제까지죠? 2년. 너무 빡세게 살았나? 조금 덜 빡세게 살까?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.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런 일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. 진짜 고민 한 세 번 정도 했단 말이야. 특히 저번에 오사카 여행 갔을 때도 그랬고 안 했잖아요 그거는. 편집하면서 느낀 게 힘들지 않았죠? 힘들지도 않고 이게 기억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맨날 제가 빡센 영상을 만들었잖아요. 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오롯이 하니까 아무로 쌓이니까 솔직히 다시 우리 옛날 얘기했던 것처럼 2만 명 하면 찍고 싶긴 하다 갑자기. 유튜버로? 아무도 안 보거든요 지금 영상 올린 것도. 가렸니 가야겠네. 괜찮아 늦지 뭐. 뭐 늦어? 요즘 뭐 돈이 없나. 아쉬워서 그래. 나는 이제 리얼 가보겠습니다. 조져라. 죽어라. 죽어. 아. 좀 밝게 나왔지만, 형이랑 오키나와 오면서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랑 정말 너무 답답해서 일본 생활을 포기할까? 는 항상 그랬어요. 제가 뭔가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면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최저점 찍었거든요. 또는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요. 더 떨어질 데가 없거든요. 제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을 믿을 거예요. 저는 평생 제가 너무나 싫어했던 아빠랑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아요. 상처 줄 바에는 상처 받는 사람이 되죠. 그 말을 평생 지키면서 조금 더 단단해져서 살아가고자 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교사 준비도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.